오늘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TSMC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왜 그렇게 오른 건지, 앞으로도 오를 건지 TSM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이 파운드리 회사라는 게 있고 반도체에는 팹리스라는 게 있어요. 팹리스라는 건 공장은 없다. 설계만 있다.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공장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AMD, 엔비디아, 뭐 인텔 이런 회사가 있겠죠. 인텔도 이제는 제조를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정확히는 한 7월 정도부터. 그래서 이제 팹리스라고 볼수 있고, 아직은 포기 단계는 아니지만, 파운드리 회사는 뭐냐면 공장은 있다. 설계가 없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있죠. TSMC가 있죠. 그런 회사들. 이게 뭐냐면은 팹리스 회사가 설계를 했잖아요. 반도체를. 야, 그러면은 파운드리, 야, 니네가 좀 설계한 대로 생산 좀 해줘. 그렇게 공장에서 설계된 대로 생산을 해주는 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먼저 볼게요. 지금 올해 3분기거든요, 이게. 마켓 점유율. TSMC가 53%, 54%죠, 거의. 삼성이 17%. 그 다음이 뭐, 얘 대만 회사고, 얘 중국 회사인데, 중국 회사는 뭐,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로도 뭐, 중국 제재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나가리 됐죠, 속된 말로. SMIC. 그리고 얘는 대만 회사인데 점유율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와 삼성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분 체제로. 그중에서 TSMC는 1분기랑 2분기 때 점유율이 51% 정도였어요. 51% 정도. 삼성이 한19% 정도. 근데 3분기에 TSMC가 점유율이 월등하게 올라가고 삼성이 하락했죠. 근데 이게 내년 2022년 계속 TSMC가 점유율을 더 올려갈 전망이에요. 내년 같은 경우는 TSMC 지금 전망으로는 마켓쉐어가 60%까지 올라갈 전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최근 주가가 엄청 오른 것들도 있죠. 선반영된 느낌이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제가 이번 동영상을 만든 이유예요. 2020년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가인데 비교를 해봤어요. 엔비디아 120% 상승, 올해. 빅테크 중심으로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엔비디아 엄청 많이 올렸죠. 120%. TSMC 62%. 이게 삼성전자예요. 20%. 인텔 마이너스 22%. 주가 상태가 현재까지 이래요. 올해 1월 1일부터. 아까 인텔이 7나노를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7월이었거든요. 7월.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지금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TSMC거든요. TSMC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연두색이 인텔이에요. 인텔이 주가가 쭉 떨어지죠. 그렇죠? 이때부터거든요. 이때부터 한번 주가를 비교해 볼게요. 노란색이 엔비디아예요. TSMC 44%, 엔비디아 30%, 삼성전자 23%, 인텔 마이너스 20%. 이 정도예요. 지금 인텔은 뭐 계속 지하를 뚫고 내려가겠죠, 이제. 그런 상태고 TSMC 지금 계속하고 있죠. 이때 7나노를 인텔이 포기한 이 시점. 이 시점부터 TSMC가 엔비디아 주가를 앞서고 있어요. 월등히 앞서고 있죠.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TSMC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켓 점유율을 내년에 60%까지 끌어올릴 거거든요. 완전 독점 체제로 갈 거거든요. 마켓 쉐어를 왜 그렇게 삼성 거를 뺏어가고 있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치명적인 약점. 애플, 퀄컴, 미디어텍. 이런 애들이 수주를 줘야 되는데, 수주를 줘야 되는데 얘네가 경쟁 업체예요. 근데 삼성이 경쟁 업체인데 삼성이 얘네 입장에서는 망해야 되는 업체잖아요. 근데 수주를 주겠어요, 얘네가? 수주를 안 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TSMC한테 먼저 주겠죠, 수주를. 그런데도 TSMC한테 먼저 수주를 줬어요. 근데 캐파가 안 되니까 그 나머지 것들이 삼성전자한테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낙수 효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최고가, 오늘도 이제 최고가 갱신했어요, 삼성전자.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밑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애플, 퀄컴, 미디어탭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주문을 넣는 게 아무래도 찝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 더 얘기 안 할게요. 대부분 뭐다 이해할 수 있거나 아는 내용이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인텔이 파운드리를 포기했다. 그게 7월경이었죠. 인텔은 지난 23일, 요게 7월일 거예요. 7월 23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7나노 중앙처리 장치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7나노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10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TSMC, 삼성전자 둘밖에 없어요. 전 세계 회사에. 인텔은 7나노를 사실상으로 포기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TSMC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요거 유료 데이터 한번 볼게요. 스마트 소커 10점이네요. 만점. 애널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가 이 데이터를 보면은 평균 목표 주가가 43달러예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90달러가 넘는데 평균 목표 주가 43달러? 제일 높은 게 68달러? 이거는 저는 인정하기 어려워요. 내년 전망까지 봤을 때 TSMC는 더갈 거거든요. 이거는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지난달에 한명 팔았고, JP모건은 샀고, 시티그룹 타겟 프라이스가 561이에요? 이건 뭐지? 아니, 지금 90달러인데 561은 지난달이네요? 아, 이것도 조금 인정하기 어렵네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펠라고, 이 사람, 뉴스트리트. 예전에 제가 엔비디아 주가가 왜 떨어졌냐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 원인이 뉴스트리트 펠라고 이 애널리스트가 하향 조정을 내놔가지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훅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펠라고가 TSMC는 바이했어요. 3개월 전에. 이 친구 아니네요. 얼굴 보니까 저보다 형인 것 같네요. 약간 농촌 스타일인데. 이분은 그때 3개월 전이면은 그때 딱 제가 동영상 찍었을 그 무렵쯤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 왜 떨어졌는지. 그때 엔비디아 팔고서는 TSMC를 샀나 보네. 아,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좀 주춤주춤했고 TSMC는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펠라구 보고서가 맞다는 얘긴데. 이 사람이 반도체 쪽 전문가예요. 저는 그때 엔비디아 주가 왜 하향 조정했냐, 막, 동영상에서 막, 진짜 막, 쌍욕하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엔비디아는 조금 정리를 하고 TSMC를 샀으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겠죠. 그러네요. 이 친구 아니죠. 이 아저씨는 지금 TSMC를 사고 있다. 우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다음 걸 볼게요. 유료 데이터니까 헤지펀드 쪽 볼게요. 헤지펀드 쪽은 이 지난 분기 거 헤지펀드 쪽은 바로바로 안 나와요. 유료 데이터인데도 지난 쿼터 거 반반이네요. 보니까 오픈 반뭐 리드스 반뭐이 정도네요. 근데 이 평점 5점짜리 이 헤지펀드 매니저 이 사람이 13일 연 가장 많이 샀어요. TSMC를 지난 분기에 158% 증가시켰네요. 역시 대단하죠. 평점이 제일 높은 사람이 역시 해안이 있죠. TSMC 이번 분기에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 거한번더 볼게요. 일반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의 2.6%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엔비디아 이런 회사보다는 비중이 낮은데 왜 그러냐면 일반 투자자는 한국 개미 투자자랑 똑같죠. TSMC 이런 거 주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별로 관심 없어요. 빅테크에 더 관심이 많지. TSMC가 아무리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도 별로 관심이 없다. 저는 근데 지금부터라도 TSMC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투자자는 굉장히 좀 비중이 낮아요. 여기를 봐도 엔비디아 비중은 10%를 가져가는 반면에 TSMC는 2%밖에 안 되죠. 일반 투자자들은 굉장히 비중이 낮은데 주가는 7월부터 TSMC가 월등히 높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내년 내후년 파운드리가 정말 호황기예요. 내년이랑 내후년까지 봤을 때는 파운드리 TSMC도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거는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고맙습니다.